여러분, 제가 오늘은 단 5초만에 모기 기피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극성이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모기 기피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 모기에 안 물리려고 이런 모기 기피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꽤 나가고 매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요. 이럴 때 제가 단 5초 만에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요즘에 집에 보면 살균 소독제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계피만 있으면 됩니다. 계피 가루형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무형도 상관없어요. 계피를 준비하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나무형 계피를 조그맣게 잘라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살균 소독제에다가 계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 놓으시면은 이 계피가 쭉 우러납니다. 계피향이 나는 소독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계피향 나는 살균 소독제를 밖에 나가거나 모기가 많은 곳에 갈 때 뿌려주시게 하면 땡이에요. 밤에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좀 뿌려주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계피향이 싹 나요. 자,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천연 모기 기피제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요즘에 집에 살균 소독 제품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다가 요 계피만 넣어주면 됩니다. 계피. 요 계피의 향은 모기들이 정말 싫어하는 향인데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들 때 이 계피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손소독제 아니면 살균소독제하고 계피만 있으면 단 5초 만에 손쉽게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에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되게 많잖아요. 그걸로도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끈적끈적한 젤리형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계피가 넣으면은 계피향이 충분히 안 배는데 그럴 때는 계피하고 물을 끓이신 다음에 그 끓인 물을 끓이면 손소독제에다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손소독도 되고 모기 기피제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이런 살균 소독, 액체형 이런 곳에는 한 5초 만에 계피 넣으셔가지고 하루 숙성시킨 다음에 모기 기피제로 쓰시면 되고, 젤 타입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이 계피를 물이랑 같이 끓이신 다음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손쉽게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단 5초 만에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